떡상하는 그날까지 또 우리 ETF 친절한 아저씨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삼성자산운용에서 네. 오신 최창규 본부장님. 네. 삼성자산운용이 글로벌로 또 도약하고 있다는 네.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니까 이렇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네. 이 직원분들 그 준비하신 좀... 멘트인가요? 아니 당연히 아까 대기실 자기 정치 좀 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대기실에서 뭐 적고 계시는데 자가 자기... 발전을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아, 근데 요즘은 자기 PR 시대여가지고요. 네,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네, 하셨다는 거예요? 예,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네. 예, 제가 또 친절하게 예 Amplify 예 Amplify라는 미국에 있는 ETF 운영사고요. 주로 테마 ETF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개인 고객분들께서는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영어로 뭐 삼성 에셋 매니지먼트 저희 회사입니다. 삼성자산운용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국문으로 된 또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예. 매일경제에서 나온 뉴스고요. 예, 삼성자산운용이 미국 ETF 운용사 2대 주주가 됐고요. 앰플리파이라는 회사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이제 ETF를 한 4개월, 5개월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미국에 있는 ETF들도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세요. 네네. 왜 그러냐면 네. 한국에 있는 ETF들은 제가 해보니까 상장 심사를 받아야 돼요. 네, 상장 심사를. 상장 심사를 받을 때에는 이 지수가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 지수가 뭐 사기성이나 투기성이 없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검사를 맡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좀 창의적인 아니면 좀 약간 뭐 소위 말하는 투기성이 강한 이런 상품들은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미국에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상장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좀 프리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ETF들이 상장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작년 이후에 테마 ETF의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테마들이 미국에는 상장을 했죠.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 비트코인 선물 ETF들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미국에서 직구를 하시는데 이런 상황을 저희가 맞이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테마 ETF를 좀 잘하는 미국에 있는 ETF 운용사랑 전략적인 제휴를 맺으면 네. 좀 더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재미있는 상품들을 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진을 했고요. 전 안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윗분들이 하셨고요. 아, 그 누구도 네. 믿지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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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본부장님이 하셨다고 해도 믿지 않는데. 그런가요? 아니 근데 그 다양한 그런 ETF를 이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 저 투자자들이 하고 싶은 좀 독특한 ETF를 저 미국에 있는 저 회사 이름이 아까 뭐였죠? 앰플리파이. 거기를 통해서도 이제 출시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창업자 겸 CEO가 미군이에요? 마군이라는. 아, 마군. 예, 마군이라는. 마군이가 꼈네. 마군이가 만들었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그분이랑 통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영어가 약하기 때문에 그분이랑 통화해 보신 그분이랑 통화해 보신 직원 말에 따르면 네. 질문 하나 하시면 40분 동안 대답을 하신다고. 네. 예, 그래서 그 통하지 말라는 ETF계 박찬호냐 제가 그랬더니 박찬호보다 네, 박찬호보다 더하다. 그래서 네. 제가 기회 되면 이 3프로 TV 한번 모시고 네, 한번 하면 재밌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질문 딱 하나밖에 못 하네요. 예. 질문 딱 하나밖에 못 하네요, 저희는. 아, 하나만 해도 뭐 넘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좀 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된 네. 블록이라든지 그리고 또 LG 화학이 들어가 있는 배트라든지 2차 전지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아이윈이라든지 뭐 그런 좀 재밌는 상품들을 좀 많이 출시를 했고 시장에서도 네. 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그런 상품을 한번 소개해 예, 소개하는 그런 자리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거 한 번만 더 제가 보겠습니다. 주요 아까 운영 보니까 뭐 고배당 상품 이런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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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보 이런 애들. 예, 예. 디보. 예, 고배당 상품입니다. 아, 그 고배당. 그리고 블록은 블록체인이고요. 거기서 네. 엔헨스트는 뭐가 엔헨스트인가요? 엔헨스트는 네. 약간 얘가 액티브 ETF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배당이 어떤 종목은 12월에 배당을 주고 미국에 어떤 종목은 1월에 배당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에는 1월에 배당 주는 종목을 샀다가 또 1월이 되면은 2월에 배당 주는 종목을 샀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배당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전략을 네. 쓰고 있어서 인핸스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네. 원문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원문이고요. 앰플리파이라는 회사의 원문이고요. 뭐 네. 디보, 블록, 뭐 스완,
뭐 아이바이 뭐 그러니까 얘들은 참 티커도 티커도 참 재밌게 짓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티커만 보셔도 어느 정도 상품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게끔 뭐 그런 네. 재미난 상품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한국에서도 좀 재미있는 ETF 상품들이 등장을 해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운용 사이즈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갈 수 있는 사이즈. 말랑말랑. 네네네. 너무 그러니까 크지 않고 변화를 잘 이렇게 네. 수용할 수 그죠? 네. 40억 불이면 꽤 크네요, 그죠? 예, 꽤 큽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만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만 뭐 테마 ETF 투자한다든지 한국만 어떤 섹터 ETF 투자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뭐 미국 사례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ETF 플로우를 말씀드리는 것도 글로벌 투자가 워낙 대중화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워낙 공부하는 문화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 글로벌 트렌드를 한국에서도 그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20% 지금 네, 얼마에 산 거예요? 20%. 아 제가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경우지만 패시브 네. 회사긴 한데 네. 한 PR 한 20배 정도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어가지고 네, 네, 네. ETF 회사들은 얼마에 거래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참고로 수수료 기준으로는 그 앰플리파이가 미국에서 한 30위권 정도 됩니다. 수수료. 네. 아 그래요? 예. 30위권인데 5조를 매니징하네요, 그죠? 예, 그 정도 매니징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소원이라는 ETF는 저 사경인 회계사님 책에 나옵니다, 여기. 아 정말요? 네. 저기 책에 나오더라고요. 아 책 참 많이 읽습니다, 우리 강. 저 좀 좀 읽죠. 아 최고예요, 정말. 네. 아 저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 제가 좀 반드시 읽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것도 제가 이제 미국 사례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팡 2.0이라는 혹시 단어 기억나시나요? 팡 2.0 알고 있죠.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팡입니다. 이건 팡이 아니고. 예, 팡, 팡, 팡. 예, 예, 보통 팡 그러면은 뭐 그 나와 있던 것처럼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을 그 지칭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팡 2.0이라는 단어를 메릴린치에서 제시를 했고요. 완전 네, 퓨얼 완전히 다릅니다. 퓨얼,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어그리컬처, 뉴클리어, 그리고 골드. 뭐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제가 누굽니까? 또 여기에 해당되는 ETF를 찾아오셨죠? 예, 찾아갖고 왔죠. 네, 차장님 원장님입니다. 제가 네. 대기실에서 오늘 대기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네. 예, 찾아갖고 왔습니다. ETF 아저씨예요. 예, 네. 뭐 물론 뭐 미국에 있는 단어니까 뭐 미국에 있는 ETF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예. 퓨얼은 에너지인데 하네. 한국에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 그리고 방위 이번에 나왔죠. 예, 아리랑 에어로스페이스 예, 요번에 나왔고요. 그리고 어그리컬처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어그리컬처 농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유 역시 NH에서 나왔더라고요. 아. 참고로 하나로는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ETF 브랜드고요. 맞습니다. 농업 융복합 산업이라는 ETF가 있더라고요. 저도 아. 어렴풋이 기억이 났던 ETF인데요. 있었고요. 그리고 뉴클리어는 아직 없습니다. 뉴클리어는 아직 없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좀 있어가지고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골드앤메탈에는 킨덱스 금현물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금현물을 아, 직접 네, 투자하는 ETF 그리고 맞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아리랑 글로벌 히토류 전략자원기업이라는 ETF가 마지막에 해당되는 골드앤메탈에 해당되는 ETF여가지고 같이 와봤습니다. 농업 융봉합 보니까 KTNG가 제일 많네. 죄송합니다. 웃어가지고. 아 KTNG. KTNG가 제일 많아. 네. 아. 농업 아 담배잎이 농업이죠. 네네, 담배 농사. 제가 옛날에 농활 가서 담배잎을 많이 따봤거든요. 농활. 예. 네, 아 담배잎 엄청. 그 담배잎 따다가 뭐. 담배잎 따다가 그냥 기절했습니다. 담배를 따면 그 니코틴이 확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한 시간 따다가 기절해가지고 막걸리 먹고 다시 따죠. 아, 더워서 네. 이제 기절한 아닙니다. 아니고. 담배 입딸 때 입을 딱 따면요, 거기 니코틴 향이 확 올라와가지고요. 그거를 전 담배를 안 피니까 한 시간 정도 하니까 니코틴 향에 제가 약간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왜 따셨어요? 어? 담배를 왜 따셨어요? 아, 농활. 농활 갔다고 했잖아요. 아, 농활. 혹시 농활 모르세요? 아, 모르죠. 아, 모를 수도 있겠다. 저는 안 해봤죠. 네. 아, 네. 농활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농업의 활용? 아니죠. 네. 활동. 네, 맞아요. 어, 맞아요. 네. 농촌 봉사 활동. 네. 아, 그 봉사라는 말을 빠졌어요. 아, 봉사라는. 네. 네. 봉사라는 개념은 뭔가 어르신 세대입니다. 네. 네.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럼. 갑과 을로 뭐 주는 관계니까 수평적인 관계로. 네. 해서 아무 KTNG 보니까 또 생각나가지고. 저스 농촌 활동. 아, 네. 농촌 활동.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주제 갖고 왔고요. 네. 네, 이것도 좀 신문 기사에서 좀 찾아갖고 왔는데 작년에 액티브 ETF라는 ETF가 해성과 같이 등장을 했었죠. 예, 여기서 액티브 ETF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패시브 ETF랑 똑같은데 상관계수, 즉 기초가 되는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얼마냐
라에 따라서 갈립니다. 참고로 정통적인 패시브 ETF는 상관계수가 0.9 이상이어야 되고요. 액티브 ETF는 상관계수가 0.7 이상이면 됩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70%는 기초자산을 그대로 복제하고 나머지 30%는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서 운용하면 된다라는 건데, 작년 5월에 액티브 ETF, 주식형 액티브 ETF가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장 꼭지일 때 액티브 ETF가 집중적으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적이 안 좋구나. 네, 성적이 안 좋다고. 그래서 액티브 ETF가 뭐가 나왔는지 제가 리스트를 한번 뽑아드렸습니다. 아이고야. 이 정도로 나왔고요. 딱 보시면 왜 성적이 안 좋은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메타버스. 아, 메타버스. 뭐 좋았던 애들만 나왔군요. 예, 그렇죠. 메타버스, 네. 퓨처 모빌리티, 뭐 전기차인 자율주행, 그리고 뭐 ESG 성장, 글로벌 플랫폼. 저 맨 밑에 하이볼은 뭐예요? 하이볼은 우리가 아. 얘기하는 로우볼의 반대말로. 아, 하이 볼라틸리티요? 예, 아, 로우볼의 반대말, 반대말로 써요. 결국은 변동성이 낮은 종목이 수익을 낼 거다? 아니야. 변동성이 화끈하게 튀는 종목으로 바스켓을 짜면은 수익을 낼 거야. 이런 아, 전략이. 좀 화끈하게 빠졌군요. 이제 장이 빠지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액티브 ETF가 좀 자기의 컨셉을 좀 잡기 위해서 좀 약간 테마틱 하든지, 방금 제가 강프로님과 나눴던 얘기처럼 전략인데, 스마트 베타 전략인데 남들이 안 쓰는 좀 스마트 베타 전략을 쓰다 보니까 최근에는 액티브 ETF의 수익률이 안 좋다라는 기사가 네.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안 좋습니다 또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다양성. 시장이 어떤 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그게 바로 ETF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이 안 좋다라는 기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탁프로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죠. 현장 투어 했더니 그때가 고점이더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지금 수익률이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라는 기사가 나오는 이 순간이 저는 오히려 매수해야 돼? 예, 기회, 있다. 기회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아니, 아닐까? 좀 말을 흐리시네요. 어떻게? 아, 아예 제가 결론 내주시죠. 예, 단호하게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예, 금요일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TF 수급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 네. 할까 하는데요. 이 얘기를 좀 왜 길게 드렸냐면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자, 주간 단위로 이제 ETF 수급인데요. 은행을 좀 잘 봐주세요. 은행. 은행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은행 PB를 통해서 판매가 되는 건데요. 여기 상위에 있는 그 채권형 ETF는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약간 그 단기 자금이라든지 그런 거 활용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요. 자, 은행에서 제일 많이 주간 단위로 산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였어요.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그래도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도체에 대한 믿음은 좀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ETF가 좀 상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미국 나스닥백이나 S&P 500과 같은 전통적으로 은행 고객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리고 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제부터 좀 색깔 있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게임 테마, 그리고 리츠 부동산, 네. 예, 그리고 자동차. 이러면서 결국은 은행 고객들도 최근에 이런 약간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거 리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름을 바꿨어요. 예. 뭘로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네. 리츠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예. 저거 지금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는 리츠에 투자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상장된 리츠 기업이 ETF가 되기 위해서는 10개 이상 종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프라 섞어서 하지 않나요? 예, 예. 네. 그러니까 10개가 안 되다 보니까 고배당, 부동산, 인프라 이런 예, 이름으로 처음에 리츠를 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리츠가 상장된 개수가 10개가 넘다 보니까 이제 고배당 종목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부동산, 인프라, 리츠. 그러니까 인프라는 맥쿼리 인프라 때문에 아마 집어넣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PDF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예, 이 맥쿼리 인프라는 리츠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름에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대부분 다 리츠로 채워져 있고요. 맵스 리얼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부동산 펀드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펀드인 맵스 리얼티 때문에 부동산, 그리고 인프라 펀드인 맥쿼리 인프라 때문에 인프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리츠로 구성되어 있어서 리츠란 이름으로 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기관 고객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리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예, 혹시
강프로님 리츠는 투자하세요? 일단 그 TMI를 드리면은 일단 미국 같은 데서는 저 리츠가 한 50년 넘거든요. ETF도 되게 많고 하는데 그 미국 리츠는 미국 주식이랑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6 정도 돼가지고 분산 투자 효과가 좀 떨어져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제가 안 해봤고 한국은 역사가 짧아가지고 네. 그런 거를 아직 하기가 좀 빠르죠. 네, 네. 하냐고. 아, 저 안 하죠. 네. 그냥 아니 아 맞다. 왜 안 하냐 하면은 아, 어차피 네. 주식이랑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네. 굳이 분산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리츠 할 필요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었어요. 아, 분산할 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세계 안 들어 있죠, 그게. 네, 그렇죠. 네. 뭐 참고로 제가 이제 한국 리츠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제 머릿속으로 코릴레이션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좀 계산해 보면은 네. 한국은 0.6만큼 높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한국은 역사가 좀 짧죠, 그렇죠. 예, 역사가 좀 네. 짧아서 문제인데 한 0.5, 0.4 그 정도 그 상관관계를 나타내 너무 그리고 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데 배당 수익률도 리츠 전체 통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면 한 3%에서 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 네. 네, 주식과의 상관계수가 0.5 미치고 그리고 네. 배당 수익률이 한 3에서 4% 정도 나오니까 좀 약간 대체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미국 리츠는 미국 주식보다 수익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한 아, 50년 정도 네, 보면은 네. 아, 50년을 딱 따져 보니까 네, 미국 주식보다 조금 높아요. 네. 50년을 살지도 모르는데 아 이미 살았구나 아, 200년 살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리츠 이야기까지 한번 마지막에 들어봤고요 아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한 주 동안 또 네. 고생 많으셨고 네. 주말에 뭐 어디 가십니까 예 와이프랑 캠핑 갈 예정입니다 어 두 분이서 좀 춥지 않아요 네네네 두 분이서 예 춥잖아요 원래는 조카를 좀 데리고 갈까 했는데 조카가 대학교 신입생이다 보니까 네네 네, 까였습니다. 네, 문희가 네, 또 잘 다녀오십시오. 네. 좋은 밤 또 네. 보내시고. 네. 네. 추울수록 더 좋습니다. 캠핑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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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서로의 체온을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